대표적인 척추질환과 또 치료법 오늘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참포도 나무병원의 안풍기 원장 나오셨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허리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그런 질환 중 하나인데요. 이 통증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를 좀 많이 굽히고 생활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질환들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또 걱정이 되는데, 선생님 어떨까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게 통증이 뭐 있는 경우에는 허리만 뭐 이제 있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보행과 관련해서 허리,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젊으신 분들은 사실 상관없지만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허리가 안 좋아지면은 밑에 쪽으로도 또 다 안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기간이 좀 오래된 통증이라면 조금 조기에 검사를 좀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자분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증상들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님 어떤 점이 가장 지금 불편하세요? 아, 허리가. 네. 오른쪽 허리가 한 번씩 아프고 막 서가 오래 일을 하면은 뒷다리 여기가 땡겨요. 아, 네네. 선생님 바로 상담을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우리 저희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지금 65세요. 아, 65세시고. 허리가 아프면서 이제 다리가 아프신데 이것 때문에 뭐 병원 가셔서 좀 검사를 해보신 게 있으세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그러시구나. 뭐 이게 통증이 일단 온다는 거는 일단 아주 기분 나쁜 일이고 뭔가 허리에만 아프면은 그냥 뭐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뭐 근육통이나 인대통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같이 있다면 그거는 한 번쯤은 꼭 디스크나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뭔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가지까지 이제 눌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다리로 내려가는 전문용어로 이제 방사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조금 이제 검사를 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나중에 수술 받고 뭐 일이 커지기 전에 그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한번 확인 먼저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병원을 내원한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네, 보통 네. 많은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어도 좀 미루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치료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병원 꼭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검사 그리고 치료법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좀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네네. 이게 단순 노화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선생님 여러 가지 좀 치료법들 지금부터 좀 안내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척추관 협착증, 뭐 허리 디스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수술을 먼저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진통제 드셔보시다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수술로 넘어가고 이런 게 다였는데 요즘은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먼저 비수술적인 요법들을 많이 하게 됐죠. 네.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꼬리뼈로 들어가서 신경유착 박리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꼬리뼈 쪽에 우리가 구멍이 있습니다. 네. 구멍이 있으면은 거길로 이제 디스크를 찾아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허리를 째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꼬리뼈를 통해서 허리 아픈 부위 그 병변을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근데 단순히 허리 통증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리로 내려가는 이런 통증이 같이 동반돼 있을 때도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보시는 그림은 대표적으로 이제 신경유착 박리술, 신경풍선 확장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파이프가 있는데 물이 흐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세월이 오래되면은 이제 찌꺼기가 끼면서 이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갈아 낄 것인가 아니면은 가느다란 와이어, 철사나 이런 솔로 이렇게 뚫어낼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마찬가지로 이런 신경관도 오래되면은 염증이라는 게 생기고 그게 찌꺼기로 들러붙으면서 관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그 막혀있는, 좁아져 있는 관을 이렇게 들러붙은 거를 긁어내주는 박리술 내지는 풍선으로 이제 더 부풀려서 좀 더 효과적으로 긁어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로 허리에 막힌 신경관을 뚫어줌으로써 허리 통증과 다리의 증상들을 해결해주는 굉장히 그 첨단의 이런 치료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 치료는 염증과 또 유착 치료에 중점을 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 치료 사례를 좀 보고 싶어요, 선생님. 네네. 네. 네, 좋아진 사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6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디스크가 좀 꽤 심한 편이세요. 이거 사진을 저희가 보면 저같이 이제 수술하는 이제 신경외과 외과 네. 의사들은 수술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튀어나왔기 때문에 저걸 잘라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구조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게 일반 보편적인 이런 외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인데 네. 사실은 이제 저런 튀어나온 디스크도 시간이 지나면은 쪼그라들면서 없어진다는 거는 오히려 외과 의사들보다는 재활의학과나 통증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좀 많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급성으로 나와 있는 디스크일수록 좀 알아서 쪼그라드는 그런 경우들이 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서포트해주고 그 사이에 운동과 함께 염증을 제거해서 통증만 좀 가라앉게 해주면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다리로 심한 통증이 있었고 수술을 딱 봤을 때는 해야 될 정도로 심하긴 하지만 이제 저희 병원 오셔서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는 이런 비수술 치료를 하셨죠. 네. 시술 전후 비교해 보시면 이 왼쪽 다리, 그 뭐 오른쪽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뭔가 신경의 흐름이 막혀서 네. 흐름이 안 좋아서 이제 굉장히 고통받고 있던 곳이었는데 시술 후 보시면은 허리 아래로 빨간색, 노란색이 번져서 내려가죠. 네. 따뜻한 색깔이 이렇게 쫙 내려간다는 거는 뭔가 허리에 막혀 있던 것이 이제 뚫렸다는 거고 이러면서 환자분 운동하시고 재활하시면서 이제 많이 좋아지셨던 예,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니까 색깔이 많이 따뜻해진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장면인가요? 네, 이게 시술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예, 우리 뭐 수술방에서 이렇게 도포를 덮고 해서 굉장히 좀 긴장이 이제 되는 장면이긴 그러니까요. 한데 네. 사실 이렇게 많이 긴장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이 다 이거는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소 마취만 해서 네. 저렇게 가느다란 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병변 위치를 저렇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하면서 째고 들어가서 이렇게 벌려서 보는 게 아니고 네. 꼬리뼈에 가느다란 튜브만 넣어서 병변 위치까지 찾아가서 뚫어내는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덜 침습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꼬리뼈 신경 유착 박리술 알아보고 있는데 또 실제 사례 한번 더 볼까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이제 디스크를 설명드렸고 이분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네요. 예, 협착증. 5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분 같은 경우도 협착이 좀 꽤 심해요. 좌측 다리로 저리고 일단 걷기가 불편하신 게 가장 전형적인 네네. 협착증의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협착증 하면은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는데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고 협착이라는 게 사실은 꼭 병은 아니에요. 이게 연세 70 넘으신 어르신들은 다 거의 100% 협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노화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그거는 좀 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수술 치료들은 이런 협착이 있는 부분들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돌이켜서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드리고 그걸 회복시켜주는 기능의 회복의 이런 치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꼬리뼈로 들어가서 이분도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셨고 시술 전후 보시면 양쪽 다리로 이제 연두색 파란색이 있죠. 이게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던 것이 네. 시술 후에 빨간색 노란색으로 쫙 바뀌면서 걷는 것도 굉장히 가벼워지시고 좋아지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척추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척추질환으로 고민하셨던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척추질환 치료법이죠. 꼬리뼈 신경유착 박리술 알아보고 있는데 꼬리뼈를 통한 신경치료로 또 어떤 또 다른 치료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네. 이제 꼬리뼈로 네. 뭐 허리 디스크를 치료한다 네. 이런 거는 사실 좀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다 찾아봐서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네네.
요즘은 이제 꼬리뼈로 들어간 치료가 이제 한 5, 6년 전부터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툴들이, 그 도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예전에 그냥 간단한 주사를 이용한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튜브에 뭐 풍선도 달리고 내시경도 달리고 레이저도 장착하고 굉장히 이제 다양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경 유착 박리술과 내시경 레이저 시술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시면 되겠는데 요즘 이제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런 풍선 확장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신경 유착 박리술에 다 포함된 개념이고 그렇군요. 예, 이거와는 조금 다른 것이 이제 한층 더 나아간 내시경과 레이저를 장착한 거죠. 근데 어느 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환자분한테는 이게 맞고 이 환자분은 또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의와 이제 네. 자세히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한번 또 알아볼게요. 어떻게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시술인가요? 네, 네. 뭐 말씀 뭐 하신 것처럼 내시경과 레이저를 예, 사용하는 거죠. 네. 내시경은 뭔가 카메라로 들여다보는 거고 레이저는 병변이 있을 때 레이저를 쏴서 이제 병변을 제거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레이저를 이제 들어가는 이제 튜브가 있습니다. 가느다란 이제 3mm 정도 되는 직경의 튜브 이제 네. 보시는 것처럼요. 근데 그 안에는 내시경과 레이저가 저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그 가늘죠. 우리 위내시경 이 손가락만한 이런 큰 내시경이 네네. 아니고 아주 초소형 레이저입니다. 내시경과 이게 들어가서 병변 부위를 보게 되면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시술 전 왼쪽 사진 보시면은 가운데 분홍색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네. 게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병변이에요. 저 부위가. 빨간색으로 이제 두 줄 있는 거는 디스크 주변에 있는 혈관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시술 중 가운데 사진 보시면 저 디스크가 조금 사이즈가 점점 줄고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렇게 맨 마지막 사진은 뻥 뚫렸죠.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물렁뼈를 직접 레이저로 녹여줘서 그거를 뻥 뚫어주는 겁니다. 이걸 잘라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찢어서 녹여주면 이게 기체로 바뀌어서 이제 기화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신경끼를 뚫어주는 직접적으로 보면서 뚫어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특히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경한 편도 있고 아주 심한 편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아주 심했던 그 환자분 한번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이제 85세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시면은 이제 어떤 의사가 봐도 이거는 수술 아니면은 방법이 없겠다 싶은 어떤 사진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고령이고 고위험군이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수술을 권하지만 저희 수술하는 의사들은 사실 거의 80 넘어가신 분들은 웬만하면 좀 고려를 안 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얘기 들으시니까 본인도 걱정되시고 불안하시고 그렇죠. 근데 뭐 100m도 못 걸으시는데 그냥 자녀분들이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나온 치료들이 바로 이런 꼬리뼈로 들어가는 치료들이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 내시경 레이저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네. 시술 전후 이제 보시면 양쪽 엉치와 이제 다리로 파란색으로 이제 보이는 게 결국 우리 아버님이 100m를 뭐 가는데 두세 번 쉬었다 가게 하는 그렇게 아픈 그런 병변이었는데 시술 후에 양쪽 다리로 따뜻한 색깔로 많이 바뀌셨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500m나 1km 정도 가셔도 한 번 잠깐 쉬었다 가셔야 되는 정도로 뭐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그 정도면 굉장히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네. 아주 좋아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또 화면이 네네. 나오고 있네요. 네. 저 장면이 이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장면인데요. 아까처럼 이제 하긴 하지만 조금 주변이 어둡죠. 예, 왜냐하면 이제 내시경을 이제 보면서 카메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가서 우리가 엑스레이 동영상으로 이제 계속 그 병변 부위를 보고 또 한쪽 편에는 이제 내시경 카메라 예, 장비가 있습니다. 간단한 시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장비가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동원이 네. 됩니다. 아무래도 신경 안쪽으로 들어가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서 동영상으로 보면서 뼈의 위치를 보고 그리고 직접 내시경으로 이제 병변을 들여다보면서 하니까 그것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치료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게 신경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장면인데요. 레이저로 이렇게 쪼그라뜨립니다. 네, 네. 그래서 가운데 뿌옇게 이렇게 보이는 게
점점 이제 레이저로 지지게 되면은 이 사이즈가 쪼그라들면서 나중에는 이제 찌꺼기들만 둥둥 뜨게 되는데요. 저 이제 공기방울 보이시죠? 네. 저런 것들이 이제 기화가 돼서 이제 방울, 이제 공기로 이제 흡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저런 찌꺼기들을 마지막에 이제 걷어내기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뻥 뚫렸죠. 예, 그래서 막힌 신경끼리 이렇게 뚫어지게 하는 그런 신기하네요. 치료 방법이 예,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러면 이 시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네네.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징으로는 일단은 뭐 우리가 시술이라는 거는 수술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마취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전신 마취를 안 한다. 그래서 무전신 마취가 되겠죠. 그리고 절개가 없죠. 그래서 흉터와 어떤 출혈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회복 시에 통증이 거의 없죠. 수술하게 되면은 뭐 아파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몇 주 누워 있고 뭐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치료니까요. 네. 시술 시간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되고 회복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말 그대로 비수술 치료이기 때문에요. 안전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6-6674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 한 통이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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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님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세요? 제가요. 네. 허리가 이렇게 아파갖고 걸음을 걸으면요. 네. 웅치가 웅치로 내려서. 네. 웅치 이렇게 걸으면 쉬어요. 쉬고 걸음 네. 걷기가 좀 안 좋아요. 네네. 네네. 그 어머님 그러면 엉치가 신데 요거 때문에 뭐 병원 가셔서 진단 받으신 게 있으세요? 진단은 안 받고 네. 치료는 물리치료는 많이 다녔어요. 아, 예, 물리치료요. 예. 예. 네, 그거 하셨는데도 계속 좀 아프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이거 뭐 물리치료 아주 잘 받으셨고요. 우리가 이제 아프면 일단은 안 아프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진통제도 드시고 침도 맞고 뭐 다 처음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좋아질 통증이면은 뭐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니까. 네, 하지만 이게 그 어머님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이게 한 뭐 몇 개월 오래 간다. 또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된다. 그러면 같은 정도의 통증이 계속 그 정도로 유지된다는 건 아, 고만고만하니까 이제 지낼만 하구나 이게 아니고 점점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는 순간이 왔을 때는 아, 이때부터 병이 생겼나 보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게 쌓아오는 거예요. 아. 그럼 그때 가서 수술 얘기 나오면 그게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비용적인 부담도 크고 수술이 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런 증상들이 좀 일정 기간 좀 되셨다면은 조금 정확한 검사, 엑스레이나 이런 건 물리치료를 위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어도 이제 관절을 수술, 비수술, 이런 비수술 요법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려면 CT나 MRI 정도는 찍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부터 이제 검사를 이제 못하신 분들이 많이 전화 오시는데 조금 이제 진단을 좀 먼저 받으시는 게 정확하시겠습니다. 네. 네. 일단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치료법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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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과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되셨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그래요? 궁금하세요? 네. 아, 저는. 네네. 그저 앉아 있으면은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네네. 그리고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도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도 좀 당기고 그렇거든요. 네, 네.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시죠. 아 네. 다리가 이제 양쪽이 다 당기신가요? 아니면 한쪽만 당기시나요? 오른쪽 한쪽만 당깁니다. 아 오른쪽만요. 근데 네. 앉아 있을 때는 이제 아프신데 걸어가시면 어떠세요? 걸어가시면? 걸어가는 건 오히려 앉아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편합니다. 아 그러시죠.
예. 이게 지금 아주 이 우리 아버님 말씀하신 게 아주 교과서에 나오는 그 이제 증상이세요. 전형적인 증상인가요? 그렇죠.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아. 이제 앉아 있으면은 우리 허리에 들어가는 어떤 부담이 서 있을 때보다 한 3, 40%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면은 허리에도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환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게 누워 있거나 차라리 서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걷는 게 낫지. 오히려 앉아 있는 자세가 오래될수록 허리 디스크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아픈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허리가 아프니까 양쪽이 다 아플 것 같은데 보통 디스크라는 건 찌부러지면서 약간 비대칭으로 찌부러지기 때문에 한쪽 다리로 아픈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리 통증과 함께 엉치와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이라면은 아주 전형적인 이제 디스크의 증상이시고요. 디스크의 종류에 따라, 이게 정도에 따라서 이런 비수술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뭐 수술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좀 알려면은 검사를 좀 해서 이제 그런 치료들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비수술 치료를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런 병변을 좀 찾아서 하는 것들이고. 지금 아버님과 좀 비슷한 네네. 사례죠?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6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조금 이례적인 경우인데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네. 꼬리뼈로 들어가는 시술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계속 안 되시는 거죠. 아마도 제가 이제 보기에는 간단히 가느다란 관만 넣어서 하는 신경성형술을 받으신 것 같고요. 사실 다른 데서 시술을 받고 오신 분들은 제가 그냥 수술을 권합니다. 저는 이제 외과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간단한 신경성형술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거보다도 업그레이드된 이런 툴을 이용한 이런 내시경 레이저 치료를 한번 해볼지 상의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한번 더 해보고 해결 안 되면 수술하자. 이렇게 한번 얘기가 돼서 먼저 내시경 레이저를 먼저 하셨던 사례고요. 예, 왼쪽 엉치 쪽 보시면 파랗게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가장 안 좋은 통증이 있었던 부위였는데 시술 후에 많이 풀렸죠. 이제 빨간색, 노란색으로 이제 많이 따뜻한 색깔로 바뀌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개월, 2개월 보면서 해결 안 되면 수술하려고 했는데 내시경 레이저 한 이후에 그대로 쭉 6개월 동안 잘 해결되셔서 수술 안 하고 해결되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증상만으로는 일단 디스크인 것 같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까운 전문병원 빨리 방문하셔서 좀 더 근본적인 치료법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계속해서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님,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저는 허리가. 네. 허리가 아파갖고. 네. 양쪽 다리에 저기, 오금쟁이, 뒤에 오금쟁이가, 두 오금쟁이가 시큰거리고 아프고. 네. 다리, 이제 이불 속에서도. 네. 발이 시렵고, 발이 저리고, 처음에는 아이고. 발이 저리더니 나중에 또 발 시렵고, 그래요. 발이 네. 진하고. 네. 발저림 증상까지 있다고 하셨어요? 네. 네. 어머님, 이게 지금 다리 시리고 막 저린 게 주로 낮에 그러신가요? 아니면 밤에 주로 그러신가요? 예, 낮에는 그렇게 발이 시른지는 그렇게까지 모르겠는데 네. 낮에도 여하튼 약간 시려요. 근데 밤에가 더 이제 이불 속이가 더 시렵더라고요. 네네. 네, 밤에 주로 더 그러시죠? 예. 예. 자, 전형적인 협착증의 증상은 네. 그러고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저 허리 아픈 것이 네. 여기 한약방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네네. 6개월 동안 받았는데 거기서 처음에 사진을 찍더니 네. 여기 디스크하고 협착증하고 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4번, 네. 5번이 제가 네. 보기도 좀 새카맣더라고요. 네네. 4번, 5번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수술 필요하다. 수술 필요하다 얘기 들으신 건 아니시고요. 예. 네네. 근데 한약방에서 치료 받아도 소용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네. 네, 아유, 우리 어머님은 또 검사를 다 하셨네요. 또 이제 검사를 또 안 하신 줄 알고 4번, 5번까지 기억하시고. 자, 이제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다리가 점점 저려와서 못 걷는 증상이세요. 근데 이건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고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다 다양합니다. 이제 종류도 다양하고 특히 어머님 같은 경우는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만 주로 그러신 경우는 협착증도 있지만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 이례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 자 요즘은 한 병원만 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는데 여러 병원 다니는데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어떤 기관이 있을 거고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두 개가 의견이 갈린다면 이거는 일단 급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술을 무조건 고려하시기보다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나 운동이라든가 약물치료 이런 좀 수술을 안 하고 하는 쪽을 먼저 적극적으로 해보신 다음에 이런 치료를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과 좀 유사한 좀 사례를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4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안타깝게도 이제 한 5, 6년 전에 저한테 목 디스크는 수술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 목은 이제 앞으로 째서 제가 이제 수술을 해드렸는데 이후에 허리가 또 안 좋아지셔서 이렇게 오셨던 분이죠. 그래서 주부시고 앉아있기 힘들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저한테 또 수술 받으러 오셨는데 5, 6년 전만 해도 이런 이제 좋은 치료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45세 이 우리 여성분을 제가 한 5, 6년 전에 다시 한번 그 전에 뵀다면 수술을 했겠지만 이런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가 또 마침 나와서 제가 적극 권해드려서 이제 치료를 하셨던 경우죠. 시술 전후 비교해서 이제 양쪽 엉치와 이제 다리로 통증이 이제 엉치 쪽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가장 아팠던 부위인데 시술 후에 보면은 연두색이나 조금 따뜻한 색깔로 많이 바뀌었죠.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목 디스크도 뭐 수술 잘 됐습니다만 허리 쪽은 또 그때 고생하셨던 걸 생각하면은 허리 쪽은 이제 수술을 좀 하기 싫으셨는데 이런 비수술적인 이런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로 좋아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보다는 좀 더 어머님 더 적극적으로 치료법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가 꼬리뼈를 통한 신경치료법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자, 이 치료법은 어떤 분들께 효과적일까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네. 먼저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퇴행성 질환도 결국 디스크 협착증이 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수술 후에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아프거나 수술을 해서 몇 개월 동안 좋다가 다시 아프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다시 칼을 대는 것보다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당연히 현명하고요. 네. 좌골신경통 그리고 만성으로 허리가 계속 아픈 특히 우리 젊은 우리 30대, 40대 층에서 디스크가 결국 진행이 되면 협착증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디스크와 관련된 치료들이 좀 더 그 젊은 연령대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네. 조금 적극적인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교통사고 나서 계속 아프고 저린데 해결은 안 되는데 사진은 계속 정상이라고만 이렇게 답답한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네네.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런 통증 치료에 준해서 이런 꼬리뼈로 들어가는 시술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제가 시청자분들의 전화를 받다 보면 척추수술을 했는데도 네네. 통증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가장 또 답답한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 이건 어떤 곳에서 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 수술을 네. 했다는 거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수술이라는 건 눌린 신경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거 덜한 것도 아니고 그거 자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미 눌려서 신경이 손상된 거가 다시 재생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염증이라든가 유착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미 구조적인 건 다 풀어줬는데 병원 맨날 가도 수술은 잘 됐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만 들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기능의 회복. 그래서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들을 좀 이렇게 제거를 해주거나 세척을 해주는 이런 비수술 치료들을 하면서 동시에 운동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제 길러서 이제 두 개가 이제 같이 이제 돼야죠. 네. 또 칼을 대는 거는 되도록이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수술을 네. 했다고 해서 척추 치료가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척추질환의 경우에는 꼬리뼈를 통한 신경치료법과 같은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법만으로도 통증 완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치료 효과, 치료 순서를 좀 말씀 주세요. 네네, 뭐 네. 치료의 어떤 척추 치료를 전반적으로 요즘 어떤 트렌드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처음에는 아까 제가 전화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이 오시면 진통제 드시고 물리치료 받으셨다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려요. 침도 맞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치료, 휴직 다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는 다 수술로 갔습니다. 그런데 네. 이 중간에 나온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요즘은 수술이 점점 개발되는 건 점점 그게 떨어지고 있고 점점 비수술 치료가 점점 개발이 많이 되고 있죠. 아. 그래서 꼬리뼈를 이용하거나 고주파를 이용한 치료들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이걸로 많이 효과를 보세요. 네. 근데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이런 비수술 치료는 운동과 재활, 생활 습관의 개선 네. 이게 꼭 병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거가 안 되면서 이것만으로 낫는 거는 조금 욕심이시고요. 우리 네네. 어르신들도. 그래서 꼭 운동, 재활이 같이 겸용이 될 때 수술로 가는 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비수술 치료 특징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 네네. 네. 일단은 수술이 아니죠. 그래서 전신 마취를 안 하고요. 그리고 절개가 없습니다. 칼을 대지 않고. 수술 후에 많이 아프고 그런데 이 시술이라는 거는 통증이 막 심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바로 집으로 걸어가실 수가 있고 시술 시간 10분에서 20분, 꼬리뼈 내시경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빠른 회복, 그러니까 시술 당일날 일상생활, 뭐 간단한 사무일이라든가 집안일,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좀 이제 회복이 아주 빠른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제가 작년 4월부터 네. 좌측 다리가 땡기가지고 뒤쪽으로 땡기가지고 네. 너무 아파서 네. 병원을 갔었는데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런데 저게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네. 치료를 한 4개월 정도 받았는데 아무 증상, 물리치료랑 뭐 다 받아도 변화가 없어요. 계속 네.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침을 맞았어요. 네. 뭐 봉침도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 4개월 또 침을 맞았는데 네네. 그래도 또 안 돼가지고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예, 걷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네. 사진도, CT도 촬영해보고 네. 했는데, 네. 네. 마음이 아파서, 네, 어머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치료법들 다 해보셨네요. 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에 환자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할 거는 아닌데, 진통제나 물리치료는 해결이 안 되고, 이 중간 단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결국 다 수술로 가요. 이게 그 중간 단계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 노화가 되고 진행이 돼서 다 수술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가장 중요한 거는 비수술적인 치료의 기본은 안전성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인 치료는 하고 싶지만 수술만큼 후유증이나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좀 아닌 안전한 치료들을 이제 원하신다면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딱 정해드리겠는데 자, 3개월 정도 어떤 치료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호전이 없어요. 그럼 그 치료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뭔가 열심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건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 꼭 수술로 가시기 전에 이런 제가 오늘 이런 설명드린 이런 꼬리뼈로 들어가는 치료들이 또 다양하게 있으니까 전문 병원 가셔서 전문의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방송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다음 단계 치료법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아, 제가 지금 운동하다가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네. 네. 무리하게 계속 운동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도저히 뭐 하나 갑자기 이거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걷지 못할 정도로 일었으면 뭐 밥도 못 먹고 피곤하고 갈 정도로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제가 시술 받았어요. 예, 시술을 받으셨네요. 시술? 예, 시술이요. 네. 네. 근데 요즘에 계속 허벅지고 부위하고 네. 허리 쪽에서 계속 통증을 느껴가지고 네네.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네. 실례지만 그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50입니다. 네. 네. 그 시술은 꼬리뼈로 들어가는 시술을 받으셨고요. 예예. 예.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사례랑 좀 비슷한 사례신데 시술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그 허리가 아프셨는데 시술 후에 좀 괜찮다가 지금은 허벅지가 아프신 상태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허벅지 뒷 근육 쪽에서 계속 당기고.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지금 운동을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말씀 들어봐서는. 네. 운동도 조금 이제 맞는 운동이 있습니다. 일단 디스크가 진단이 됐다면은 이전에 하셨던 운동들의 어떤 패턴을 좀 바꾸시는 게 일단 좋고요. 어떤 치료든지 간에 그건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술과 수술 다 포함해서 어떤 의사가 수술을 했느냐, 어떤 병원에서 했느냐를 다 떠나서 통계적으로 재발률이라는 게 13에서 한 15% 정도 된다고 이제 보고가 돼 있어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보고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관리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약한 물렁뼈라는 게 지내다 보면 또 재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비수술적인 시술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게 재수술, 째고 들어가는 거는 다시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까다로워져요. 우리가 수술 시야가 다 이제 들러붙어 있고 떡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발려내려면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술들은 다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꼬리뼈로 들어가는 툴들이 요즘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같은 거를 좀 반복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음 단계, 근래 나온 조금 업그레이드 된 그런 치료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비수술과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기관에 가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술만 하는 병원, 수술만 하는 병원,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종합병원은 수술을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 쪽보다는 양수를 다 적절하게 환자분에 맞춰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셔서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뭐 몇 가지 또 시도를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받으신 치료법보다는 좀 더 다른 치료법들 한번 꼭 찾아보시고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꼭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계속해서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아, 저는요. 네. 골절이 되었어요, 허리가. 네. 골절이요. 네. 네. MR 찍었더니 그 네. 4번 여추가 이렇게 좀 골절이 되었나 봐요. 네, 네. 그 이전에 한 15년 전에 그 3번이 골절되었거든요. 네, 네. 그때는 이제 그 후로 다 좋아지고 네. 또 2년 전에 한 3년 됐는데 12번 떨어져서 맨날 나는 그런 골절을 많이 당하거든요. 아이고, 예, 예. 이번에 12번도 그거 이제 저 등골이 거기서 네. 해가지고 나섰어요. 네. 이번에 4번 또 골절된 거는 골절된 몰랐거든요. 네. 사우나 가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좀 때를 좀 심하게 좀 이렇게 운동을 좀 했더니 아, 예, 예. 그 이튿날 그냥 허리를 이렇게 움직이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MR 찍어보니까 골절이 되었어요. 떨이도 안 했는데 골절이 네. 되었어요. 아, 네. 네. 어머님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 72세입니다. 네, 네, 어머님. 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신경외과 이제 가서 했더니 네, 네. 진통제, 소염 진통제하고 복대 있잖아요, 큰 거. 그거에서 딱 항시 하고 있으라 해가지고 한 몇 개월 했거든요, 2~3개월. 근데 진통제 먹을 때는 좀 괜찮은데 이제 좀 우선할 때는 그냥 그 약을 끊어버렸거든요. 좀 끊고 있다가 조금 걸고 계단을 조금 오를 때 네, 그걸 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그 옆에 고관절 있잖아요. 네. 그 저는 이제 그 허리 부전도 그
그 뼈부듬 그 고관절 있는 데가 딱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아주 놀려가지고 아파서. 그런 네, 어머니 근데 이거 지금 예, 예.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수술 받거나 뭐 이제 공구리 치료라고 이렇게 뼈를 주입해주는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골절 있을 네, 때? 네, 그 단계는 아니세요. 아, 그러셨어요. 그 MRI상 그 단계는 아니고 네. 다행히 그런 단계는 아닌데 그한테 그거 이렇게 진통약 먹고 결정하고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런 말 하던데 네네네. 저는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다가도 네. 좀 이렇게 긁거나 계단 올라갈 때 핀트를 못 맞추면은 그거 때문에 고통이 네. 있어요. 어머니 일단은 제가 조금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수술은 아니고요. 압박 골절 뼈가 으스러졌다는 건 제가 오늘 요 설명드린 이런 치료랑 조금 다른 건데 일단 공구리 치료가 있습니다. 인공뼈를 물객에서 주입을 해주는 치료인데 뭐 수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 국소마취만 해가지고 으스러진 뼈 안에다가 이렇게 꽉 채워놓는 이런 주사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그런 거 없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누워있고 뭐 그냥 굳을 때까지 어머님처럼 기다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런 척추측 강화술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통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그런 걸 하시고 이런 꼬리뼈로 들어가는 거는 수술 후에 이런 골절 후에 남은 통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들이고 제가 뭐 이런 오늘 치료법들 다 떠나서 어머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골절이 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방법은 골다공증이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아마도 약도 드시고 계시겠지만 약 드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 있거든요. 계속 드시는 게 아니라 3, 4년 정도 드셨다가 1년 정도 쉬었다 드셔야 되고 이런 조금 전문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좀 상담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형외과든 신경외과든 뭐 내분비내과든 다 하는 그런 상담이니까 그거를 먼저 하셔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예방을 좀 잘 하시는 게 좀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또 예방도 네네. 중요하군요. 네네. 선생님 상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계속해서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예. 점이 어머님 가장 궁금하세요? 아, 제가 네. 교통사고가 한 세 번 정도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제가 교통사고로 인한 그리고서 이제 통증이 그 이전에는 별로 통증이 없었는데 교통사고 세 번 이후에 이제 통증이 시작됐는데 네. 그 저기 병원에서 측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래요. 네, 네. 진단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고주파 시술 뭐 신경 성형 시술 네. 그리고 네. 감압술 뭐 이렇게 한 두 가지 받았어요. 네, 네. 또 뭐 한 방으로 뭐 봉침 뭐 이런 것도 받았는데 네, 네. 통증이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걸 보다가 이 레이저 내시경 네, 네. 레이저 시술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하고 전화 네. 드렸거든요. 네,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나이가 네. 어떻게 되시죠? 연세가? 60 됐어요. 네, 60. 자, 일단은 교통사고가 세 번 네. 나셨는데 협착증이라는 거는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 퇴행으로 그렇다고 그렇죠. 그렇다고.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그게 계속 악화 요인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셨던 것 같고 지금 뭐 고주파 수액 강화술 뭐 이런 것도 봉침도 다 하셨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경우라서 복잡한 경우로 제가 사진을 좀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리는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디스크, 협착증. 오늘은 이제 주제가 그거라서 이제 그것만 말씀드리지만 허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의 인대라던가 근육이라던가 자세, 어떤 척추의 어떤 이런 어떤 포지션이라고 하죠. 위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병변 부위에 타겟을 해서 거기를 계속 했는데도 해결 안 된다면은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라든가 근육의 문제 아니면은 어떤 근력이나 인대의 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게 아니라면은 조금 그런 재활이나 운동 쪽으로 조금 방향을 좀 전환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우리가 하는 치료 중에서는 운동만 하시는 게 아니고 프롤로 요법이라고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증식시키면서 하는 그런 요법들도 있어요. 아마
말씀 들어봐서는 뭐 어머님 그것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접목을 해야 되고 내시경 레이저 치료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주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치료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해서 좋아질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한번 사진을 한번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가까운 전문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좀 더 정밀적인 검사를 또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계속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허리가요. 네네. 네. 허리가 아프다 가갖고 왼쪽 다리가 많이 당기고 뒤쪽에 네. 왼쪽 다리 막 그래갖고 특수 척추 전문병원에 가갖고 뭐 네. MRI 하고 찍으니까 네. 4번 5번 사이에 네. 뭐 그 뭐가 티 나왔다 하면서 네. 그래갖고 한 6주 치료를 해보고 네. 그래갖고 뭐 수술을 하든지 결정을 이런 데 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네. 그 신경이 많이 안 튀어나왔다 그래서 신경줄이 네. 많이 태아제가 있는데 약간 들어갔다 가져다가 했긴 해. 네. 그런데 그 6주 단위도 약 먹고 뭐 약 일주일분 6주 그거 같긴 해. 네. 정해야 갖고 주사를 또 주도록 했긴 해. 네네. 그 6주 단위도 여름 뭐 진도도 없고 이래갖고 또 그 다니면서 딴 통증의학과 가갖고 뭐 네. 신경 치료로 하면 허리에 주사도 마구들 보고 뭐 이래도 네. 오늘은 좀 괜찮은 거고 네. 한 2, 3일 지나면 또 안 뭐 좋고요. 땡기고 서로 네. 다리가 많이 땡기야. 네, 그래서 6주 치료 받으시고 그 병원 가셔서 이제 어떻게 하자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세요? 그래갖고 안 6주 단위에서 진도가 없어갖고 아 수술을 없어서 수술을 할까봐 약간 바쁘셨군요. 나하고 땀 이제 정정해야가 갖고 네 아 그러셨군요. 뭐 주사도 맞고 뭐 예, 예. 치료를 하는 것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 저기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주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게 사실 환자분들이 다 다양한데 상태가 다르고 그런데. 6주라는 기간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그 기간입니다. 6주라는 게. 6주 정도는 적극적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한번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이건 기준이 있어서 보통 병원들마다 이제 그런 기준들을 꼭 이제 따라가는 병원들이 있는데 사실 뭐 6주라는 기간이 워낙 또 긴 기간이고 또 버티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주사치료라든가 물리치료 뭐 이것만 계속하고 나사못 고정술 같은 수술은 3개월은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를 해야 또 이제 좋겠다 이런 또 이제 뭐 권면 상황이 또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그거를 꼭 다 의사들이 지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계속 해결이 안 된다면 주사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치료입니다. 전통적인 치료고 오래된 치료고 근데 그거를 했는데도 해결 안 된다면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죠. 근데 6주가 안 됐는데 수술부터 해버리는 거는 저도 이제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조금 적극적으로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이런 꼬리뼈로 튜브를 넣어서 하는 이런 치료들이 요즘은 다양화되어 있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네.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선생님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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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되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가 지금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가 연결이 네. 되지 않고 있는데 네, 여보세요? 네, 됐어요. 여보세요? 네, 연결이 되셨네요, 어머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세요? 이 허리가 아프고요. 네. 다리가 아파요. 네.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그런 거 다 찍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물리치료를 좀 받고 많이 받았어요. 한 1년 받은 게 그 약이 독한가 어지러운 병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 약을 이제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많이 아플 때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되게 아플 때 한 번씩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허리도 아프다니까 네. 이렇게 엑스레이 뭐 찍어보고는 허리에다 주사를 주더라고요. 네. 엎드려게 갖고. 네. 그래서 주사를 맞으니까 아, 지금 1년 동안은 쟁단했어요. 네네네. 네. 작년에 맞았는데 네. 그래서 쟁단했는데 어 요즘에 와서 다리가 좀 심하니 아프고 허리 아픈지는 몰랐는데 네. 그래서 며칠 전부터 허리도 아프고 다리 이것은 조금 덜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아. 전화를 네. 드린 거예요. 네. 병원께나 다녔어요 많이. 네. 어머님 그럼 병원들 중에서 이제 수술을 뭐 수술해야 된다 칼을 대고 수술해야 아. 된다 이런 거는 못 들으셨고요? 예 수술은 안 해도 되고 아, 네. 아 다행이네요. 좋으시네요. 뭐 3번 오고 4번인가? 하고 그거이 뭐 눌려서 그런다고 네. 선생님이 그런 어머님 저기 실례지만 지금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예. 어떤 거 주로 하시나요? 앉아 있는 일이시죠? 요양보호사. 아 그러시구나. 자격증을 예. 따갖고 네. 가정으로 가서 독거노인. 아 그러시죠. 예예. 예. 예 그걸 도와드리고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요양보호사 분들이 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죠. 이게 이제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돕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심을 하려고 해도 자꾸 허리를 쓰게 되고 네. 건강한 허리면 모르겠는데 또 이제 디스크가 있고 협착증 좀 있으신 분들이 자꾸 이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주사 한번 맞았는데 1년 가는 거는 그 주사 효과가 1년을 가시는 게 아니고 그때 생겼던 염증이나 유착이나 이런 것들이 가라앉은 상태로 1년이 그냥 유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아. 주사 치료는 자주 맞는 거는 결국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반복이 좀 되시고 또 아프고 이렇다면은 수술로 그냥 놔두면 결국 수술로 가거든요. 이게 우리 몸은 이제 척추는 일종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이제 점점 노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본인 몸에 맞는 운동. 아, 좀 구기 종목이나 좀 이런 거는 좀 피하시고 네. 등산이나 걷기도 사실 허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좀 주기는 힘들어요. 아. 걷기만 무조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부족하고 누워서 하는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좀 물속이나 이런 데서 걷기 운동 같은 것들을 좀 보강을 하셔서 요거는 조금 전문의와 좀 상의하셔가지고 환자분들마다 다 달라요 운동법이.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어머니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내시경으로 수술 없이 척추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참포도나무병원의 안풍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